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lead up to, run up to, 뭐 어디로 이어지다 비슷한 것 아닌가요? 네, 비슷할 수는 있는데 좀 다릅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은 상당히 원어민들이 본능적으로 인식하는 내용이라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두 편의 의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Run up to, 달려가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마지막 단계에 있다, 이러한 내용이죠. 뭔가 지금까지 축적되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취된다라는 그러한 개념이죠. 그런데 lead up to, 그냥 다른 것을 준비하는 전 단계입니다. lead to, 비슷하죠? lead up, 어디로 쭉 이어진다, 이런 내용이고 전 단계다. 어떤 것을 소개하는 전 단계다, 이러한 정도의 차이. 그러니까 중요하게 축적되어 쌓이느냐, run up to, 그냥 전 단계다, lead up to, 이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두 편의 예문을 하나씩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did he do in the months leading up to the attack? 그가 무엇을 했냐 이거죠. In the months, 몇 개월 동안에 lead up to 하는 거죠. 그 공격으로 이어지는 몇 개월 동안 무엇을 했느냐. 이때 이 공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running up to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1월 6일 미 의회 난입 사건이 있었죠. 국민들 일부가 미 의회를 난입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대통령은 뭐 했냐 이거죠. 그 몇 달 동안 그러한 공격이 준비되는 동안에 뭐 했냐. 그래서 공격이 일어나기 전 단계다라고 하면 그냥 lead up to고요. 그게 아니라 뭔가 그 전까지 충분히 쌓이고 축적되고 해서 또 그 공격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running up to가 되는 거죠. Tens of thousands of people came to DC in the days leading up to the inauguration. 수천 명이 다시 그게 곱하기 또 10, 거기다 S가 붙었으니까 수만 명이죠. 수만 명의 사람들이 DC로 왔다. 여기서는 워싱턴 DC를 얘기합니다. In the days, 며칠을 남겨두고 왔는데요. 또는 며칠 동안에 leading up to, 어디로 이어지느냐? The inauguration, 미 대통령 취임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미 대통령 취임식 며칠을 앞두고 수만 명이 워싱턴 DC에 도착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때 이너그레이션이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고 그 전에 여러 가지 중요한 준비 단계가 있었다라고 하면 running up to도 충분히 가능한 거죠. 물론 leading up to도 가능합니다. What was he leading up to? 그가 무엇으로 이끌려고 하는 것이지? 이게 직역인데요. 어떠한 상황에서 쓰일 수 있을까요?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이러한 내용인데 보통 결론이 나기 전까지 말을 서서히 돌립니다. 또 다른 말도 합니다. 하지만 결론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하면서 말을 서서히 돌려서 드디어 그 말로 이어지는 개념.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근데 듣는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다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여기다 run up to 불가합니다. In the run up to Christmas, many attractive offers have been made.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얼마 앞두고 이렇게 되는데 크리스마스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행사죠. 뭐 사건이라 그래도 되고 그것이 떡 버티고 있고 그 전까지 많은 것들이 쌓이고 축적이 되는 그러한 개념이 되죠. 그리고 run up to를 썼으니까 크리스마스 이전 단계라는 느낌인데 중요한 어떤 일, 사건이 일어나는 크리스마스 이전 단계에 이렇게 되는 거죠. 많은 매력적인 offer? 제안이 이루어졌다 이건데 이때 제안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볼 수 있겠지만 미국에서는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해서 크리스마스까지 엄청난 그 쇼핑의 기간이거든요. 그때 많은 물건들이 굉장히 저가에 판매가 되고 또 할인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offer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lead up to, in the lead up to 이런 식으로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크리스마스란 중요한 기간을 생각하면 run up to가 좋은 거죠.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In the run-up to the election, doubts about his longevity are getting more and more serious. Election, 선거죠. 선거를 앞두고서 이럴 때 선거라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죠. 많은 것이 축적되어 이루어지는 그 전 단계에 doubts about, 뭐에 대한 의심이죠. 저거 아닐 것 같은데 라는 suspect는 그럴 것이다 라는 그런 의심이고요. 이 두 단어도 역시 그 차이를 나눈 바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니까 그의 longevity, 얼마나 오래 사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의심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것은 이제 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의심이었는데
이제 그분이 나이가 좀 많다 보니까 저 오래 살 수 있을까?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의심이 굉장히 심해졌다라는 내용인데 현재는 뭐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run up to, lead up to 비슷한 것 같은데 은근히 다르죠? 네, 이러한 차이를 구분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foretell, prophesy. foretell, 미리 얘기하다 알게 돼 prophesy는 뭐죠? 다음 시간에 자세히 이 두 단어의 차이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